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이제 제가 지난밤에 또 EPL 경기 중계를 하면서요. 울버햄튼, 울브스가요. 크리스탈 팰리스를 3대 0으로 이겨버렸죠. 그래서 토트넘의 순위를 다시 뒤집어버렸어요. 울브스가 6위를 가고, 토트넘이 다시 7위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토트넘은요, 자력으로는 클럽 대항전을 못 가게 됐어요. 이제 자력으로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좌절된 건 아닌데 자력으로 못 가요. 그래서 참 요즘 제가 이런 경우의 수를 갖다가 PPT를 좀 많이 짜오는데 참참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게 야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은 진짜 경우의 수 따지는 거 많았잖아요. 특히 축구 같은 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팀이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의 축구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리그도 아닌데, 지금 다른 나라 리그를, 이렇게 보게 생겼다는 거. 이제 챔스는 못 가요. 토트넘이 유로파 갈수 있는 마지막 경우의 수는? 자, TMI로 알려드리자면, 토트넘 핫스퍼에 대해서 제가 프로필을 조사를 해보니까 유로파리그 초대 대회를 우승한 이력이 있어요. 나름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했던 이력이 있는 팀이에요. 토트넘은 그러니까 좀 오래된 시대기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우승한 이력이 있으면 나름 이름을 남겼던 팀이잖아요. 물론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빅6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 빅6에 들어간 이후로는 아직 클럽 대항전을 우승한 적이 없어요. 유럽 주관 클럽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을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아직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한 적은 없어요. 리버풀이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첫 우승이죠. 대신에 리버풀은 지난 시즌에는 또 챔스를 우승했었죠. 어쨌든 뭐두 가지 다 누려본 리버풀과 달리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 이외엔 아직 누려본 게 없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해본 거. 자, 이 컨텐츠가 제작된 시점, PPT가 제작된 시점은 2020년 7월 21일이에요. 1일이에요, 한국 시각. 유럽, 영국 시각은 지금도 7월 21일이죠.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이후에 올라가겠지만요. 그 올라가는 시점은 그 이후로 그동안 열린 경기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37라운드 다른 경기가 순위에 큰 변동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하나 변동할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레스터시티하고 맨유의 37라운드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내일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중으로 올리면 변동은 미치지 않는다는 거. 예. 네. 오늘 중으로 올릴 거라서 이거는. 자. 뭐 짧게 준비했어요. 자, 일단 2020년 7월 20일 경기까지 결과예요. 네. 리버풀 우승 확정. 그리고 맨시티 준우승 확정. 근데요, 지금 3위부터가 결정이 안 됐어요. 3위 첼시가 63점이고, 4위 레스터시티가 62점이에요. 그리고, 자, 근데 잠깐만 여기서 제가 그 승점만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드릴게요. 또 오늘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제가 빨간색을 표시를 할게요. 네.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중계가 반영이 됐어요. 승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요 팀들은. 요 팀들은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38라운드 경기가
주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동시에 열리거든요. 킥오프를 동시에 해요. 끝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첼시, 레스터시티, 맨유 요 세 팀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 울버햄튼이 다음 경기를 이기면 승점이 62점이 될 수는 있지만 맨유는 두 경기가 남았고 레스터시티가 한 경기가 남았죠. 어쨌든 울브스는요 요 팀들의 승점에 따라붙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네 여기까지를 못 따라붙어요. 그 울버햄튼 울브스는 잡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이제 자력으로는 그 유럽 클럽 대항전은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자력으로 못 간다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 라운드가 동시에 열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열리지 않고 뭐 따로 열렸으면 뭐 자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동시에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요 여기 8위하고 9위를 제가 그냥 같은 줄에 써버렸어요. 8위 셰필드하고 그 9위 벌리는 이제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클럽 대항전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고 이제 10위 아스날은요 리그 성적으로 못 가요. 리그 성적으로 못 가는데 여기다 굳이 써놓은 이유는요 FA컵 결승을 올라갔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FA컵 우승하면 갈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아스날은 그래서 변수가 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써놨어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 챔스 티켓을 확정 지은 팀이 두 팀밖에 없어요. 리버풀하고 맨시티는 각자 순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요 일단은 3위에서 5위까지는 최소 유로파가 확보된 팀들이에요. 최소 확보예요. 그래서 첼시는 이제 남은 두 경기에서 최소 승점을 그 3점 이상을 확보하면 확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남은 두 경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첼시도 자칫 잘못하다간 유로파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첼시가 챔스를 확정 지은 게 아니야. 왜냐면 37라운드 상대는 리버풀이고요 38라운드는 지금 목숨 걸고 뛰고 있는 울브스예요. 38라운드 마지막 상대도 울브스라서 그러니까 FA컵 결승 생각하고 컨디션을 관리할 수 없는 팀이라는 거예요. 첼시는 체력 안배 그딴 거 없어.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첼시가 3등은 3등인데 약간 진짜 불안한 3등이라서요 진짜 그냥 마지막까지 죽어라 뛰어야 되는 시즌이 끝나고도 죽어라 뛰어야 되는 팀들이에요. 왜냐면 리그 순위를 만약에 3위로 확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FA컵이 결승이야. 물론 챔스 티켓을 땄기 때문에 뭐 유로파 티켓은 필요가 없겠지만 첼시가 그렇다고 해서 FA컵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를 설렁설렁 봐주면서 뛸까요? 우승컵이 걸려있다는데 FA컵은 그 국가 축구협회 컵대회 중에 최고 권위의 대회인데 각 국가별로. 그러니 설마 목숨을 안 걸까요? 목숨 걸고 뛰겠지. FA컵 결승까지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리그 일정 끝나고 FA컵까지는 그래도 한 주 정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쉴 시간은 있어. 다행히. 근데 문제는 첼시는 그 FA컵 끝나고도 그 FA컵 결승 끝나면요 그 다음엔 이제 뭐냐 챔스 16강전 2차전 치르러 가야 돼요. 아마
그 16강전 2차전까지는 그 어차피 홈앤드 어웨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 나라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로파 16강하고 챔스 8강부터는 전부 다그 포르투갈을 모여서 해요. 그 다른 동선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다 포르투갈에 격리시켜 놓고 해요. 응. 다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인 포르투갈로 오라고 했어.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맨시티하고 첼시는 아직 지금 챔스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레스터 시티. 마지막 라운드에서 맨유 상대로 무조건 승점을 확보해야 돼요. 지면 유로파야. 레스터 시티는 지면 유로파. 그리고 맨유는 마지막 상대가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37라운드를 이겨놓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레스터 시티는요, 만약에 맨유가 37라운드를 이길 경우에는, 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요 페이지도, 무조건 이겨야. 확정이라, 이겨야 챔스.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순위권에서는 다득점에서 레스터 시티가 앞서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유리한 건 맨유예요. 내일 웨스트햄을 만나거든, 맨유는.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를 노리는 팀들, 6위 울브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기면 최소 6위로 확정할 수 있어요. 토트넘의 결과와 관계없이. 근데 문제는 자력으로 가능한 순위긴 하지만 마지막 상대가 첼시라는 거. 하필이면 빅식스 팀이에요. 그래서 힘들고요. 토트넘은요, 마지막 라운드를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돼요. 무조건 이겨놓고 첼시하고 울브스 경기 결과를 봐야 돼요. 자력으로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 마지막 라운드를 이기고 울브스가 마지막 라운드를 지면 토트넘은 6위로 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10위 아스날이 유로파를 노리고 있는 이유, 리그 성적으로는 불가능이에요. 근데 FA컵 결승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하지만 FA컵 상대가 첼시라는 거. 지금 첼시가 요 유로파리그 노리는 팀들 자리에서 지금 첼시를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잖아요. 첼시가 지금 캐스팅 보트를 타고 있는 거야. 캐스팅 보트예요. 그러니까 첼시가 그 순위표를 지들이 맘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놓을 수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첼시가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응? 뭐냐? 첼시가 다음 상대가 리버풀인데 이거는 솔직히 유로파 노리는 팀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경기예요. 37라운드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리버풀하고 첼시 경기는 중계권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아마 입중계를 굳이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오늘인가? 리버풀하고 첼시가? 오늘 이거 4시인가?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솔직히, 그때까지 기다려서 입중계한다는 건좀 피곤해요. 만약에 제가 뭐, 코비라든지 이랬으면, 제가 첼시 팬이라든지 아니면 리버풀 팬을 코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코비였거나 그랬으면 아마 입중계라도 했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뭐그 유로파 순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순위권인데, 근데 문제는 첼시도 37라운드를 못 이기면, 네. 첼시도 37라운드를 못 이기면 챔스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참, 이거는 일단은 제 컨디션을 좀 한번 보고 결정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FA컵은 어차피 중계권이 없어서 하더라도 입중계인데, 제가 일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가 현재 가시권에 있는 팀들이에요. 8위하고 9위는, 네, 이제 전혀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리그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없어서 티켓이 없어요. 아스날을 번외로 올려놓은 이유는 아스날이 FA컵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경우의 수 찾잖아. 축구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런 민족이긴 한데, 일단은 뭐냐? 아스톤 빌라하고 아스날 경기는 진출권 티켓 전혀 관련 없고요. 와퍼드하고 맨시티 경기는 중계권은 있어요. 중계권은 있는데 진출권 티켓하고 전혀 그러니까 진출권 티켓 변동과 전혀 관련 없음.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티켓 변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그거고, 내일은 3위권, 5위권 순위 변동에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맨유하고 첼시가 37라운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첼시는 상대가 빡세죠. 리버풀이죠. 물론 우승은 확정했지만 리버풀은 근데 이제 다음 일정이 없거든. 리그가 끝나면. 리버풀은 리그 끝나면 다음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력으로 뛸 수도 있어요. 팬 서비스 차원에서. 참 이게 첼시가 토트넘하고 이제 첼시, 토트넘, 아스날 이세 팀이 런던을 연고로 한 팀들이잖아요. 요세 팀이. 물론 뭘 하부리그까지 합하면 런던에만 클럽이 한 수십 개 있겠지만 일단은 EPL 팀들 중에서 런던 연고가 세 팀이에요. 뭐 KBO 리그가 서울 연고팀이 세 팀이듯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참이 뭐냐 토트넘하고 런던 라이벌을 형성하고 있는 첼시하고 아스날이 참이 토트넘의 운명을 갖고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참 이게 운명이 참 그쵸? 어쨌든 그래서 38라운드의 10경기는 주작 방지를 위해서 모두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주작을 막기 위해서. 근데 물론 중간에 소식이 들려올 수는 있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막 컨디션 조절한다고 막공 굴리고 막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리그 최종 순위가 걸려 있는 그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일단은 뭐 그래요. 그래서 3위권하고 5위권의 운명이 걸린 경기가 두 개가 있어요. 레스터 시티하고 맨유. 서로 직접 관련이 있는 경기죠. 이게 제일 큰 매치가 될것 같고요. 레스터 시티하고 맨유가 제일 큰 매치가 되겠지만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첼시하고 울브스의 경기가 제일 그 관건이 되겠죠. 첼시하고 울브스 경기는요, 교집합이에요. 6위권하고 7위권의 운명도 걸수 있어요.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토트넘 경기가 있고 첼시하고 울브스 경기가 있죠. 참 이것도 참이 약간 토트넘 입장에서는 첼시야 도와줘 이거잖아. 그 뭐냐 이웃집 문 두들겨 가지고 야 미안한데 좀 이거 좀 도와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옆집 식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격이 된 거야.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순위 결정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첼시가 쥐고 있는데 일단은
첼시도 자기네 순위도 지금 확정을 못 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첼시는 자력으로 챔스를 진출하려면 남은 두 경기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첼시가 FA컵에서 우승을 하게 될 경우는 그 첼시는 자기의 그 유로파리그 티켓을 프리미어리그 차순위 팀들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유로파리그 티켓을 갖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막 야, 니 이거 뽑으면 나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참 이건 또 뭔 경우래. 그리고 이제 레스터시티하고 맨유는 승패에 따라서 챔스냐 유로파냐가 갈려요. 서로 상대로 이기면 챔스고 지면 유로파야. 얘네들은 물론 맨유는요 챔스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남아있긴 있어요. 유로파리그 16강에 올라가 있죠. 남은 경기 4경기를 다 무패하면 돼요. 왜 모두 승리가 아니고 무패라고 했냐면요, 승부차기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승부차기는 무승부죠. 그래서 제가 무패라고 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챔스 티켓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은 맨유는 16강전 상대팀이 오스트리아의 클럽이더라고요. 오스트리아의 클럽인데 그 토트넘이 라이프치히한테 졌잖아요. 라이프치 그 독일 클럽이죠. 어쨌든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이웃이긴 하니까 그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좀 오스트리아 클럽은 좀 무시는 못하죠. 유로파에서는. 그래서 지금 맨유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약간 도깨비 팀을 다크호스를 만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EPL 팀에서 예외적으로 챔스 진출이 5팀까지 가능은 하지만 그 뭐냐 챔스를 EPL이 5팀을 가게 되면요 유로파를 2팀밖에 못 가요. 일단은 그 점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EPL팀에서 챔스를 5팀이 가게 돼, 맨유가 유로파를 우승을 해서, 근데 아스날이 FA컵에 우승을 한다? 그러면요 그 만약에 맨유가 5위로 시즌을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유로파는 EPL 6위팀밖에 못 가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울브스. 자, 울브스는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첼시를 상대로 이기면 최소 그 유로파 티켓을 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 이기지를 못하고 토트넘이 이겨버리면 7위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 울브스의 경우 7위가 되면 FA컵에서 첼시가 우승하면 유로파고 아스날이 우승하면 탈락이에요.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 물론 울브스도 지금 16강에 가있어요. 근데 울브스의 16강 상대팀은 아마 그 올림피아코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 그리스에서 최정상급에 있는 그 팀이거든요. 그리스 1등이야 얘네들은. 그 그리스 아마 1등권일 거야. 그리스리에서 거의 최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가 리그 그 뭐냐 협회 순위가 딸려서 그렇지 그리스도 은근히 다크호스 팀이거든요. 유로 2004 그리스가 우승한 거 알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리스 클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울브스가 만약에 유로파 16강에서 그리스를 이긴다 쳐요. 그리스를 이긴다 치면 뭐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
이번에 유로파 보니까 뭐 AS 로마도 있고 뭐 센티미들 많던데. 어쨌든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 애초에 울브스가 뭐냐, 유로파도 어쩌다 한번 가는 팀인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토트넘 자력으로는 네, 못 가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일단은 승점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다른 팀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6위로 끝날 경우는 그냥 토트넘은 그대로 그냥 리그 일정 결과만 끝나고 유로파를 갈수 있어요. 그런데 토트넘이 만약에 리그 7위로 시즌을 끝낼 경우는 그러면 FA컵 결과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FA컵 결과하고 챔스 결과까지, 유로파리그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 만약에 리그 7위로 시즌을 끝냈는데 그 FA컵에서 첼시가 우승을 하면 그 잠깐만요. 그 이렇게 되면 그 리그 4위도 유로파 진출은 아니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울브스가 유로파를 우승을 해버리면요, 리그 7위가 탈락이에요. 아닌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근데 아스날이 FA컵을 우승하고, 이게 맞네.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 토트넘이 리그 7위를 했는데, FA컵 아스날이 우승을 해버리고, 울브스가 유로파 우승해버리면? 그럼 탈락이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만약에 토트넘이 리그 6위야. 토트넘이 리그 6위고요.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 챔스 티켓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맨유가 5위로 끝낼 가능성이 좀 적은 가운데, 일단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제일 불쌍한 케이스야. 그 리그 7위로 시즌 끝냈는데 리그 6위 울브스가 유로파를 우승을 하고 리그 10위 아스날이 FA컵을 우승해버려. 그러면 리그 7위는 탈락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리그 6위가 챔스를 가는데 리그 5위가 유로파를 가게 돼. 어쨌든 그 울브스는 잘하면 챔스로도 티켓을 바꿀 수 있지만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다는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그가 끝나도 티켓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리그가 끝나도. 그래서 FA컵 결승전 결과에 따라서요. 그 첼시가 우승할 경우 유로파리그 티켓이 EPL 7위 팀한테 양도가 되는데 아스날이 우승해버리면요 EPL 7위 팀은 탈락이에요. 참 이것도 웃긴다. 그리고 맨유가 리그 5위로 끝내고 유로파리그를 우승할 경우 그러면 맨유까지 다섯 팀이 챔스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렇게 될 경우 유로파리그 티켓이 두 장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잉글랜드 팀에 배당된 클럽 대항전 티켓은 챔스하고 유로파를 합해서 최대가 7장이거든요. 근데 챔스는 보통은 4장인데 예외적으로 한 팀이 추가될 경우에 5팀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EPL 5위가 챔스를 우승하고 EPL 6위가 유로파를 우승할 경우 유로파는 4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항전 티켓이 최대 7장이 배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맨유가 리그 5위로 끝내고 유로파를 우승해 버리면 여기서 또 경우를 또 재죠. FA컵에서 첼시가 우승하면 EPL 6위하고 7위 모두 유로파를 갈수 있는데 맨유가 리그 5위를 끝내고 유로파를 우승하고 FA컵에서 아스날이 우승해. 그러면요. 유로파리그는요. EPL 6위 팀밖에 못 가요. 아스날이 한 장을 갖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울브스가 유로파리그를 우승을 할 경우 그러면 울브스까지 5팀이 챔스를 진출하고 유로파는 두 장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FA컵에서 첼시가 우승하고 유로파를 울브스가 우승을 하게 되면요. EPL 5위 팀하고 EPL 5위 팀이 유로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울브스를 제외한 차상위 팀이 유로파를 가요. 울브스가 뭐 6위로 끝낼지 7위로 끝낼지 모른다는 거 뜻이니까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FA컵에서 아스날이 우승할 경우 FA컵에서 아스날이 우승을 해버리면요. EPL 5위 팀만 유로파를 가게 돼. 자, 근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지금 빼먹은 게 있어요. 하나를 뭘 빼먹었냐면요.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요. 만약에 첼시가 리그 5위로 리그를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변수가 있는데, 첼시가 리그 5위로 그 시즌을 끝내놓고, 그래서 첼시가 만약에 챔스를 우승해버려. 챔스를 우승해버리고, 울브스가 유로파를 우승해버려요. 이렇게 될 경우는요, 첼시하고 울브스는 유로파를 가요. 아니, 챔스를 가요. 대신에, EPL 4위 팀이 챔스가 아니고 유로파를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스날이 우승을 해 FA컵을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네 토트넘은 챔스도 유로파도 못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뭐냐 왜냐면 한 팀이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만약에, 토트넘이 7위가 됐을 경우에, 이거는 추가로 따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리그 순위가 다 끝난 다음에, 리그가 다 끝난 다음에, FA하고, 유로파하고, 챔스만 남았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할게요. 뭐, 첼시가 5위로 밀렸